안녕하세요, 참내생각입니다. 오늘은 채널을 만들어 볼게요. 시장파이프랑 얘는 제브라 얼룩말 나무입니다. 이렇게 볼펜이죠. 볼펜 심 빼서 얘를 가지고 우등펜을 만들 거예요. 얘가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게 되겠죠. 파이프는 뭐 원래는 동을 쓰는데 동을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이 센터를 맞춰서 뚫은 다음에 얘를 나중에 삽입을 해서 만들게 되는 거예요.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센터에 뚫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는 이렇게 센터에 안 맞게 나오죠. 이것 때문에 나무 조각을 두 조각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. 펜 팁도 보시면은 위아래로 나뉘어져 나와요. 가운데 띠가 둘러지고. 그러면은 관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. 자, 집어넣을 때는 순간접착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사용하지 마세요. 사이즈가 맞는다면은 때려박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그러면은 본드를 사용하면은 하다가 붙어버려요. 이 안에서 붙어버려서 저는 그냥 때려박아요. 때려박는 게 이제 끝에 부분에 이 두 개를 연결해 줄 때만 순간접착제를 조금 사용합니다. 많이도 사용 안 해요. 붙어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. 칼은 예, 스큐라는 칼인데 저는 얘만 사용합니다. 이런 식으로 깎여있고 손에 잡았을 때 이렇게 불편함이 없어요. 이 뒷부분을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에 부분은 좀 약간 유선형이었으면 좋겠어요. 살짝 유선형으로 이런 모양이 나오죠. 끝에 이게 펜에 시작되는 부분이고 얘는 이제 끝머리 부분인데 이렇게 똑하고 떨어져 나오거든요. 이 부분만 잘 갈아서 샌딩을 해야 되겠죠. 그럼 샌딩할 때는 보통 220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00, 그 다음에 800,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데 800까지만 해도 괜찮아요. 이렇게 있죠? 사포를 가지고 그런 선반에 그냥 대주시기만 하면 돼요. 갈리는 게 보이시나요? 네, 조심하세요. 이거 말려 들어가면 큰일 나요. 맨날 하는 말이지만 복사로 뭐 들었네. 복사포 이렇게 하면은 복사로 뭐 들었네. 부드러워요. 네. 코팅으로 넘어갑니다. 코팅을 하기 위해서는요 원래 바로 왁스를 발라도 되는데 순간접착제를 발라주시면은 네, 광이 더 잘 나요. 스카치 테이프죠? 스카치 테이프를 조금 잘라서 손가락에 이렇게 씌워주시고요. 돌린 상태에서 순간접착제를 떨어뜨려주는 거죠, 위에서. 그러면은 얘가 살짝 이렇게 뭔가 코팅이 되는 듯 하죠? 손을 계속 부지런하게 움직여 주셔야지 코팅이 잘 됩니다. 한번 표면을 더 매끄럽게 한 다음에 왁스를 바를 예정이에요. 돌리고 돌리고요 돌리고 돌리고 네 하면은 더 부드러워졌어요. 아까보다 왜냐면은 이 순간접착제가 얘네들을 메꿔줘요. 메꾸는 뭐라고 해? 이 빈틈을 메꾼다고 해야 되나? 나무에 손구멍 있죠? 이 손구멍을 막아줘가지고 샌딩을 했을 때 더 반들반들한 그런 효과를 나오게 합니다. 광을 내보도록 할게요. 코팅인데 두 가지가 쓰여요. 왁스인데 고체용 왁스인데 1차 메꿈용, 2차 광택용. 그런데 뭐 원래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. 세월의 흔적이 좀 있죠. 얘를 이렇게 바르고 골고루 바르고 천 쪼가리 그냥 티셔츠 자른 거예요. 티셔츠 안 입는 거 자른 거를 대가지고 되면은 얘가 이 왁스가 녹으면서 코팅을 시작합니다. 원리는 열이에요. 열 마찰 열 있죠. 얘랑 그 열로 이 왁스를 나무에 스며들게 하는 거죠.
얘가 좀 전과는 다르게 뭔가 그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. 2차 그가 아까 보여드렸던 네, 안녕하세요. 흰색 왁스, 흰색 왁스로 해볼게요. 원리는 똑같아요, 얘도. 발라주고 충분히 아까 그 천토가리로다가 갖다 댑니다. 갖다 대면은 이 왁스가 녹음실에 여기에 쫙 입혀져요. 쫙 입혀지는 게 보이시나요? 뭔가 더 광이 나는 것 같아요. 마지막 광을 내기 위해서 손으로 한번 할 때는 천이 빨려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 끝에 부분은 날카로우니까 손을 끝까지 대지 마시고요. 이렇게 슬쩍 세게 하지 않아도 돼요. 그냥 자, 이렇게 해주시고 볼까요? 빼내서 자, 이렇게 광택이 나죠. 이거는 뭔가 파는 것 같은 느낌. 여기다가 이제 이게 또 잘 안 보이고, 여기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. 이 둘을 결합을 하면은 자, 이제 역사적인 순간은 아니지만 짝을 이루는 순간입니다. 자, 짜자자자, 짜자자자, 짠! 펜이 만들어졌어요. 나만의 우든 펜. 네, 예쁘죠? 네, 이런 우든 펜. 자, 굳이 뭐 비싸게 펜키트 안 사도 재료비 2,000원 정도만, 2,000원 나무는 한꺼번에 사야 되니까 그래도 2만원 있으면 한 20개 만들겠다. 한번 써볼게요. 잘 써지나? 제 이름은 찬이 생각이야. 아이디죠? 닉네임이죠? 찬이 생각? 일당 잡고 나갑니다. 네, 일이 없어요. 일당 잡고 나가고요. 연락처는 375-5343. 네. 만능 잡부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010-3375-5343. 일당 잡부 찬이 생각. 우리 간판에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. 스티브 잡부.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. 많은 연락 부탁드려요. 아, 그리고 공방도 월세 내기가 힘들어서 공방 공유도 합니다. 믿기지 않는 월 10만원에 네, 공방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. 네. 여기까지 할게요. 더 하면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계속 구직 중입니다. 네. 잘 써지네요. 네. 우든펜 있어 보이죠? 있어 보입니다. 네,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편안한 밤 보내세요.